어우, 오우. 어우. 만곡동 취배달입니다. 네. 네. 자, 버거킹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약간 오랜만에 햄버거를 하는 느낌은 아닌가? 저기 오랜만에 햄버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그렇게 깼을 때 태우시면 어떡해요. 아니 왠지 네. 비주얼이 약간 좀 속이 부글부글한 비주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기네스잖아요. 네, 아 기네스? 그거 나왔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 넘겼었어. 왜? 기네스 내가 얼마 좋아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나는 기네스 형한테 배웠잖아. 기네스 맛있어. 먹어봐라. 근데 나는 아우 별론데 근데 맛있더라고. 형이 한때 기네스에 빠져가지고 무지 맛있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신이 주신 액체 중 가장 최고는 기네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시인이야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네. 사실 기네스 정도면 저한테 광고를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는 진짜 할만했어. 네. 엄청 맞았어요. 지금도 기네스 아 우리 버드와이저가 있구나. 아, 예. 네. 다른 계열 아닌가요? 몰라요. 네, 어쨌든 좀 보고 계신다면 고려를 좀. 왜냐면 기네스 하면 제 기네스의 매력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난 아직도 형한테 배운 그 기네스를 가끔 먹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거는 이게 기네스 빵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훨씬 부드럽대. 그래서 내가 먹어봤는데 부드러워요. 아 이거 달라? 비주얼이 이게 더 비싸. 근데 빵이 부드럽다는 얘기야? 어. 근데 비주얼 봤을 때 이게 더 좀 엥? 이런 야 오징어 먹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부드러워. 내가 이거 보자마자 일라오이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롤 챔피언이죠? 네, 롤 챔피언. 그걸로 좀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오징어 촉수가 나옵니다. 아, 촉수물이 더 좋아하는구나. 이 새로운 신제품은 통 베이컨 와퍼입니다. 아, 통 베이컨. 근데 형이 이제 그 베이컨 얘기를 했을 때 난 베이컨 너무 좋아한다라고 고기 월드컵에서 베이컨을 돌리고 싶어 했잖아. 너무 좋아해. 근데 왜 요즘에 마트가 보면 얇은 베이컨 말고 거의 삼겹살에 준하는 통 베이컨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저는 베이컨이 그 얇잖아요. 보통 우리 생각 베이컨이. 그치. 저는 그냥 얇게 해가지고 양념을 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베이컨이는 자체가 그냥 통으로 훈연이나 이런 한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는 거더만. 맞아. 그러면 그걸 두껍게 자르면 두꺼운 베이컨이 그렇죠. 되는 거구나. 맞아. 얇게 하면 거잖아. 얇게 자르고. 그런 건데 통 베이컨이 더 같다. 두껍게 자른 거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와퍼, 이게 통 베이컨 와퍼인데 기네스 기준으로 세트가 12,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와퍼 자체가 워낙에 값이 나가요. 물론 그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퍼로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버거킹을 선호하는 이유. 자, 맛있다. 그런데 비싸지 않다. 근데 아까 방금 비싸다고 그랬잖아. 그게 왜냐면 쿠폰 행사를 정말 많이 해. 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내가 X 짓을 했네요. 뭐 다 들어갔을 거니까 상관없죠. 나 마이크를 안 끼고 했네. 아, 네네네. 뭐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방송인의 자세로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자, 뭐, 그 다 들어갔을 거야. 네, 네. 다 들어왔어요. 네네. 다시.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 그냥 통베이컨 와퍼랑 기네스 와퍼 이걸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비교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비교라기보다 뭐가 더 우월한다기보다 통베이컨 와퍼가 어떤 맛인지. 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이제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 팔고 있으니까 지금 사왔겠죠? 네. 우리가 장막 쳐져 있는 차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예. 네. 우리가 그 정도면 좋겠다. 와퍼가 신제품이 나오는데 인스타TV에서 먼저 리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좋지. 네. 그런 거 없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때리고서 뭘 저기 막 뭐 하잖아. 안 들어와. 예, 진로도 어제 뭐 덕인이랑 두꺼비 뭐 했는데 우리 진로 해갖고 그때 슬리퍼 한번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없잖아. 네네. 슬리퍼 다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네. 그때 얘기했어. 주원이 형 슬리퍼 찢어졌다고. 신경도 안 써.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광고 아니냐고 그러는데. 자 그럼 우리 뭘 먼저 먹어볼까? 이것부터 먹어봐야죠. 기본부터? 네 기본부터. 자, 이게 또 우리 칼이 없어져가지고 도루코. 네. 도루코에서. 도루코죠예요? 도루코. 도루코 칼 괜찮아요. 도루코 칼 좋아. 네. 도루코 칼 진짜 살벌합니다 이거. 그래. 이게 예? 도루코. 괜히 친구의 도루코가 나왔던 게 아니야. 도루코가 그럼. 이 도루코 칼이 이게 아군과 적군이 없어요. 아, 그래. 이게 잘못하다가 나도 이게 위험해. 와 이게 네. 이게 진짜 살벌한 칼이에요. 진짜 잘 들어요. 이제 조심히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사람을 찌르는 데 쓰는 칼입니다. 응? 장검. 장검은 사람을 비는 데 쓰는 칼이고. 용남이파 용남이는 제가 긁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소시적에 용남이파 박용남이는 제가 담근 것이 맞습니다. 맞는디? 이준파 주원이는 나는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이것도 대사 다 틀렸다.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나 이름 기억 잘하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네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 이게 약간 뒤에 데이터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1반. 1반 앞으로 한번 잘라보죠.
오! 소리가 달라. 야, 베이컨이 두껍게 있으니까, 와. 야, 근데 도르코 좋다. 이 도르코 카레라도 좀 광고. 야, 이런 거, 그, 저희가 썰고 출발을 할 때, 이런 물품들, 먹는 거 빼고는 다 광고가 가능합니다. 접시. 음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잘린다. 야, 잘 잘린다, 예. 어. 자, 옆. 와, 베이컨이 엄청 두껍게 들었다. 아. 왜, 형 너무 두꺼워? 베이컨만 있는 게 아니네? 형은 통베이컨이라고 그래서 고기 패티 대신에 베이컨만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럼 좀 서운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기네스도 먹어볼게요. 이게 베이컨에 들어갔을 때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 패티만 있으면 먹었을 때 고기 패티가 두껍거나 그런 뻑뻑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푹푹 씹었을 때 이가 그냥 푹푹 들어간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베이컨을 통으로 자르니까 이가 튕기는 느낌? 탱글한 식감? 탱글탱글한 느낌이 탱글? 있어서 탱글 조언? 씹는 맛은 굉장히 좋네요. 씹는 맛이 굉장히 좀 나름 경쾌합니다. 고기 패티만 있었을 때 알잖아요. 푹푹 들어가는 그치. 거. 예.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퍼석.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베이컨이 식감이 좀 탱탱해요. 패티의 향보다는 패티의 향을 베이컨이 잡네. 예. 베이컨 향밖에 안 남네요. 나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게 베이컨 중에 왜 그 여러 브랜드에서 나온 그 통 베이컨 밥 반찬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베이컨이 베이컨 향이 굉장히 세요. 난 그래서 술안주로 먹을 때는 그 베이컨을 먹는데 밥 반찬으로는 조금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게 전체적으로 베이컨이 조화롭다라는 느낌보다 베이컨이 나머지를 형이 표현처럼 잡아먹는다라는 느낌이 좀 세요. 베이컨 향이 세게 남네요. 고기 패티의 향은 전혀 나지 않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냥 그렇습니다. 와퍼 하면 그 그릴의 그 향이 나잖아요. 와퍼의 불향. 그래, 불향. 안녕하세요. 네. 불향TV입니다. 그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건 안 나요. 그건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되고. 이 정도는 불향TV가 광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계시죠? 네.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아, 베이컨의 탱글함을 그리고 고기 패티도 어쨌든 있기 때문에 고기의 풍성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와, 야채가 좀 없는 게. 그렇지. 네. 나는 왜 소리가 야해. 야채가 아쉽다. 이 햄버거를 먹을 때 형보다는 비교적 고기 많은 걸 훨씬 좋아하잖아. 형은 밸런스를 좋아해. 근데 내가 오히려 그 스택봉 이런 거 있었죠. 고기 4개 들어간 거. 난 그런 건 괜찮은데 왜 이거 약간 부담스럽지? 아, 그래? 난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운데? 베이컨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있는 식감 때문인 거 그래서 아닌가? 그런가? 나는 그냥 고기만 때려 박은 거는 나 괜찮아요 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통베이컨이 나는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자, 기네스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빵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 특유의 내가 생각하는 부담스러움이 조금 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의 내용물은 똑같죠? 똑같아요. 빵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야, 이거 오늘의 발견은 야, 통베이컨 아포가 아니라 도르코다야.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시커먼 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되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름이 기네스가 이제 붙여져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건 있지.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까만색 들어간 거 중에 베스킨라빈스의 까만색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신 거? 오렌지 소르베.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난 너무 싫은데. 오렌지 가시 레몬인가? 자한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 자한이랑 나랑 입맛이 맞네. 그 신 산 확 좋잖아. 얼마나 상큼한데.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훨씬 더 고기나 베이컨이 잘 보인다는 느낌 나네. 대비가 되네. 까만색 빵이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온. 네. 아군과 적군이 없는 칼입니다. 그래. 네. 이게 좋은데 이게 종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쏙쏙쏙 해가지고 여기 도르코. 오, 좋아. 오, 예. 싸. 와, 진짜. 예, 이거 뭐. 뭐죠? 와, 이거 훈제 맛이 나는데 이게 베이컨 훈제 맛이 고기 훈제 향인지 모르겠네. 그릴 향이 아니라 베이컨 향이 세. 아, 베이컨 향이 세다. 이거 나는 그 와퍼 특유의 어떤 장점인 고기 향을 베이컨 훈제 향이 근데 먹는 것 같아. 어쨌든 이거는 베이컨이란 이름이 붙여져 그렇지, 있는 빵이니까. 그렇지, 이게 메인이니까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조화로운 느낌이 아쉬운 게 있는데. 빵 부드럽죠? 빵이 이렇게 달달한 느낌이 나지? 빵 맛이 약간 그래요. 그치?
살짝. 왜 번도 그냥 일반 번 있고 브리오슈 번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확실히 고기가 많은데 저는 고기 두 장짜리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어요. 그래? 네. 아 그렇구나. 네. 고기 두 장짜리보다 이게 훨씬 낫고 훨씬 더 탱글한 느낌이 나고 고기의 풍성함도 양껏 느낄 수 있고 마음껏 느낄 수가 있는 햄버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먹었을 때 기네스 패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보면 약간 달달한 느낌이 나거든요. 기네스 빵? 네. 빵만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 그래. 어우. 미안합니다.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우. 이게 이제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출배다 지금 영상미가 많이 있어졌는데. 지금 우리 담당 PD가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이고 예. 있어요. 예쁘게 잘 나와.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런 건 너무 좀 디테일하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거의 포르노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일빵. 역시 빵은 빵 특유의 그 햄버거 빵 특유의 냄새가 나니까 군대리아 빵 아 그런 느낌? 그 아 그런 느낌보다 그 향도 나죠. 아 네네네네. 농밀해요. 이 빵은 그냥 너무 생각하는 햄버거 패티입니다. 빵 괜찮지 않아요? 부드럽고 맛있어. 부드럽고 그리고 달해. 달큰한 향만 네. 있어. 아, 달다. 아, 달다. 아, 단맛이 여기 스텝바다 옆에서 나네요. 여기 사이드에서. 아, 네. 예. 네. 달다고 해서 아우 달아 이게 아닌데 단맛이 확실히 나. 왜 그러죠? 본인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그 단맛을 처음 발견한 영장류 같아요. 지금은 안 나. 난다. 이제 좀 씹으면 이게 나요. 아, 네. 나네요. 네. 나요. 여기서. 어쨌든 빵 차이는 확실하다. 빵 차이는 확실하네. 근데 이거는 비단 통베이컨이 아니라 일반 와퍼에도 기네스 와퍼가 있으니까 그럼 원하시는 대로 취향대로 가는데. 아, 좀 기네스 와퍼 빵 괜찮네. 괜찮아. 비주얼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형은 추천? 추천. 아니, 통베이컨. 맨 통베이컨이야. 추천. 아, 추천. 아, 저는. 만약에 우리 추베다를 쭉 보면서 나랑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전 별로예요. 아 저는 이거 고기의 풍성함과 베이컨의 어떤 그 그런 탄력적인 어떤 고기 맛이 너무 나 너무 좋은데 주원이 네. 형 쪽 입맛이 맞다 싶으신 분들은 오케이. 저는 약간 이 식감이 햄버거 같지 않다. 그래서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햄버거 특유의 그 패티 향, 패티 맛이 많이 안 나니까. 그게 베이컨한테 먹히는 느낌이라 저는 그냥 햄버거에는 얇은 베이컨이 낫구나. 근데 제가 통 베이컨을 아주 선호하진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감안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왜냐면 베이컨 자체는 맛있어요. 아, 저는 조윤이가 패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못 넣어볼 때 옆에서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거든요. 그래, 근데 나는 그거는 괜찮았거든. 이게 사람마다 또 입맛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뭔가 고기 맛을 많이 넣고 싶고 고기를 좀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인데 나는 패티 두 장, 세 장 있는 뻑뻑해서 싫어해. 그치.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주원이 형이 오늘 발견. 기네스 와퍼 빵 달다. 달다. 다른 맛이 난다. 네, 겁니다.